責任？승리의 여신 이렇게 무수적배 여신 와처약해 와처약해 아이 수수 지울걸 오 연막탄 헉 우와 와, 와. 와 가블린 얘 서포샷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휴 아 다리 주지마 철 왓츠한테 타륜을 왜 주는데 어? 짜고 치는 시든가? 섬탑에서 나가라는 뜻일까? 교훈각을 누군? 굿. 디펙트 카드 50장 기능강 디너필 와처 카드 10장 와처 상향점 그러네 아무튼 와처 상향 필요함 망치 아니라 연꽃이 맞겠죠? 아 다 주네 그냥 1학년인데 졸업시키려 그러네 아 모른직다 이거 25분 안에 클리어하냐 못하냐로 배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오브는 좀. 안 돼, 곰. 비갈김 되나? 일격분 1다운. 아씨, 다른 쓸모없는 거 봐. 다른 왜 이렇게 쓸모없어. 왓처에게 있어 다륜이란. 우리 타륜 뭐함? 아, 근데 해식이 필요긴 하다. 생각해보니까. 죽일까 마스터? 길 어디로 가지? 어? 에이. 엘리트를 더 잡을까? 아니면 블리트를 먼저 갈까? 지금은 덱이 좀 약하니까 엘리트를 잡자. 맞춰야 약하면 뒤에 빠져있어. 저금통. 복겁벗 가능? 안 되나? 성공. 이걸 처터내네. 손절? 어, 망함. 스네코가 망함. 사색 별로 아님?
아니 덱이 얇으면 오히려 안 좋아. 덱이 두꺼워야 좋지. 어린 카드 더미에 카드가 없으면 카드를 못 뽑는다고. 아, 좀 별론데? 아까 디펙트가 더 센데? 아까 디펙트가 더 센 건 맞지. 디펙트 디펙트. 아니 카드 뽑는 거 왜 안 나와? 연골 보호 부적 저열? 부적 특 저주를 막아주는 훌륭한 유물임. 해시계도 그렇고 이 클릭은 어떤 걸 골라야 편할까를 생각해. 그 외 액션 게임에서 스킬 어떤 순서로 돌려야 DPS 높게 나오냐 이 생각함. DPS가 중요한 캐릭터. 후비 지우는 게 맞겠지? 이제 드로 카드만 붙으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안 붙죠. 어어어 실수했다. 하지만 포션을 먹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 원래 가지 타락처럼 밴덱 하면은 생각 없이 하다가 피 깎임. 아, 전마 어떻게 잡냐? 잡네. 지금 이것만 해도
임장까지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잠마, 어떻게 잡냐고 쉽게 잡으면. 헉. 체력을 전부 회복합니다. 그게 뭐지? 어째서 그런 게 필요하지? 체력을 왜 회복하지? 체력이 왜 깎이지? 모두 강화란 건 무엇이지? 전경기 4평. 으액. 드래겐. 이것이 고통인가? 뭐래 시계. 뭐지 이건 근데? 축성. 백년 퍼즐. 어? 쇼핑하라고 돈도 쥐어주네. 아유, 화상 패턴 나왔으면은. 격분으로 잡을 뻔했네. 아니 근데 지금 장화 엄청 좋음. 격분 뒤로 올라감. 개꿀. 아하. 과하게 또 임마 돌멩이 돈 받고 파네. 지우기 뭔가 아깝다. 그냥 분화 지울까? 아, 정권이 더 필요 없네. 아. 달팽이 잡을 때는 포션 써야겠다. 으. 워처 카운터 둘이나 나왔네.
지옥 말 쓰는 검 있으면 달팽이는 잘 잡겠다. 포션은 달팽이한테 다 줘야지. 와쳐 걸어다니는 팩과 사전 하기 vs 디펙터 15장이 하덱 심장클 하기. 와쳐가 더 쉬울 듯. 아이 점수 씨. 모르겠네. 결국 달팽이에게 맞고 마는데. 별것도 아닌 게. 아? 믿어. 큐. 킬 올 마렵다. 잡은 거잖아. 내가 이겼잖아. 손가락 아파. 2413 모독각. 딸기, 닷. 혼합물 절대 안 됨. 연골 다 망가짐. 돈 버리고 거지할까? 호사구팽. 이거 드롭 써가지고 심장전 장담 못함. 는 거짓말. 암소 소리 버달 러뷰. 재생 포션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거 평가로 꾸준히 통찰되게 너 얻어야 될 것 같다. 안 맞을 방법은 없나? 정령 안 맞을 방법이 없나? 적분은 뽑을 카드 너미 한 장 더 먹으니까 분화를 넣어놔야 될 것 같은데. 어림도 없다. 아직 가능성 있다. 아직 1단 막을 맞을 수 있음. 이제 안 맞는다. 놓고 전장하는 중. 이게 야스 아닐까? 연유 듬뿍 넣었는데 블랙커피임? 와쳐 화나다. 연유 커피를 드시고 계시군요. 돈돈 거지. 돈 많은데 왜 거짐? 돈돈 거지. 돈돈 거지 하렌. 돈은 많은데 직업이 거지인 거임. 아닌데, 나 약한 거 맞는데. 그러니까 상향 좀. 맞죠, 엄청 약하니까 상향 좀. 양심 거지인 듯. 와, 장화 턴마다 30질 넣는 개사기 우물이네 이거. 아니 미친, 턴당 30질이면 화형보다 세네 이거. 3메가 정도 되네요. 킬 올 해서 딜 떨어짐. 킬 올해도 그거 안 나오네. 오버킬.